안녕하세요. 소여몽구입니다. 오늘은 크로스 만년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로스에서 나온 건데, 크로스에서 나온 것 중에 좀 더 대중적이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모델이고요. 이거는 센츄리2예요. 저는 이게 롤러볼 펜하고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샀었는데요. 요거는 만년필이고요. 요거는 롤러볼 펜이에요. 롤러볼은 다들 아시니까. 럭셔리하지요. 이거는 크로스 타운젠트 에메랄드 라커 헤링본 그런 파운틴 펜이고 또 인그레이빙 했어요. 제 이름. 왜냐면 이건 저의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이제 똑같은 건 없고 제일 비슷한 게 제가 크로스 그 온라인 스토어에 가보니까 쿼츠 블루 라커 그로 피니시 된 타운젠트 펜이 있는데요. 프라이스가 어마어마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거는 420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 색깔은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약간 하비샵에서 콜렉터블이라고 이거를 한 300불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잉크 넣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디스포저블 잉크 끼워볼게요. 이거는 크로스에서는 디스포저블 잉크고요. 포즈보 잉크를 끼웠어요. 이거는 크로스 펜츄리 2고요. 미디엄 립이에요. 그리고 잉크는 크로스 소리는 사각사각 나는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잘 써지고 잉크 플로우도 좋고 워터맨보다 나아요. 이거는 컨버터에 잉크를 넣어볼 건데요. 잉크는 몽블랑으로 얇을 갈라고요. 좋은 펜은 좋은 잉크를 써야겠죠? 색깔이 정말 예뻐요. 와, I made a mess.
소리가 날까? 안쓸 일이 없다는거가좀아쉽죠. 내가는누구줄수도없고팔수도없어요이름빡세게서